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4300X vs 3600 이었습니다 저번 시간 뭐였죠? 저번 시간은 프로 팀킬러라는 이름으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놨는데 3100, 3300, 3500을 각각 비교를 해봤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영상 보셨는 분들은 알겠지만 3300X가 코어 숫자가 2개 적음에도 불구하고 8개의 스레드, 그리고 좀 더 높은 클럭, 거기에다가 1CCX 구조로 3500X를 게이밍에서 이겨버렸습니다. 뭐 10%까지는 차이가 안 났는데 8% 정도는 되는 아주 높은 차이죠. 그 정도 차이로 격차를 벌려버렸어요. 그럼 게이밍은 뭐다? 게이밍은 3300X가 확실히 3500X를 이겨버렸다 정도로 결론 내도 되는 영상이었죠. 그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럼 설마 1CCX 구조인 3300X가 3600도 잡는 거 아닙니까? 3600도 2CCX니까 코어가 6개로 많더라도 스레드가 12개가 되더라도 그래도 3300X한테 게이밍 성능에서 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금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영상에서는 어땠죠? 3300X가 대충 한 1% 차이로 지긴 졌어요. 3600한테 지긴 졌는데 1%는 뭐 두세 번 재면 1, 2프레임은 바뀔 수 있으니까 오차범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결국 뭐 3300X하고 3600은 약간 어거지 써가면 동급의 게임의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5만원 더 주고 3600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결론까지 나버려요. 그리고 끝내버리면 섭섭하겠죠. 왜 섭섭하겠어요? 3600 유저분들은 나는 게임만 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다. 나는 이걸로 작업도 한다 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또 3600으로 게임만 하는 유저도 많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야, 어디 아반떼를 속도가 왔다고 소나타에 비비냐. 아니다, 우리 3600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하면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응?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 유튜브 같이 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게임하면서 저사양 게임 아니면 애플레이 하나 정도 띄울 수가 있잖아. 또는 무탄 영상, 야구 영상을 위해서 토렌트도 켜놓을 수 있는데 게임하면서, 이러면 CPU 점유율이 올라가잖아. 그때 분명히 3600이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실험해도 그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은 맛보기였고요, 실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영상은 뒤에 영상입니다. 왜? 3600을 단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임을 하면서 딴짓을 하기 위해 3600을 사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빨리 좋아요 박아줘요. 그럼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실험 조건은 게임 플러스 1 애플레이어, 거기에다가 유튜브 영상, 내 거예요. 내 거 하나, 창 하나 딱 띄운 거예요. 아, 혹시나 의심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살짝 보여줍니다. 이 상태로 돌렸어요. 애플레이어는 그 리니지 2M 요거 한 개 실행했고요. 그리고 CPU 사용률은 3300 기준으로는 19% 정도였고요. 그리고 3600 기준으로는 11% 12% 사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하나, 그리고 여기에 애플레이 하나, 이 상태여서 게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여러분, 다른 유튜브 채널과 차별된 영상. 진짜로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어때요? 3600이 살 만한 값어치가 있던가요? 그렇게 영상만 봐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을 버무려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만들어 왔어요. 3300X 플러스 2070 슈퍼. 게임, 단일 게임. 그러니까, 다른 걸 키지 않고 순수하게 게임을 켰을 때. 그리고 3600 플러스 2070 슈퍼. 마찬가지로 단일 게이밍. 상태로 봤을 때는, 배그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7프레임 차이로 3600 이겼어요. 그리고 GTA 같은 경우에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깡클럭이 높은 3300X가 미묘하게 이겼네요. 2프레임 차이로.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또한 4프레임 차이로 3600이 이겼고요. 모노는 둘이 거의 동률이에요. 차이가 없어. 그리고 워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프레임이 꽤큰 격차가 나긴 했는데, 평균 프레임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어찌됐든 3600이 이긴 거고. 오버워치도, 야, 이건 차이 난다 하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 오차값에 가까울 정도로 1프레임, 2프레임 차이죠. 어찌됐든 3600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게임, 네 가지 게임 평균 프레임을 낼게요. 왜 그러냐면은, 워전 같은 경우에 이게 오차값이 좀 심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플레이 구간이 다르니까.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를 갑에 넣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오버워치 워낙 최적화 잘 돼서. 그래서 차이가 그래도 좀 있는 애들 4개 평균을 내봤어요. 어떻게 됐나요? 사실상 뭐1.49% 차이면은 오차 범위 아니냐? 야, 이거 3600이 좋다고 하기 애매하네? 라고 하실 겁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그 영상 보여주기, 그러니까 두 번째 영상 보여주기 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죠? 야, 이건 그냥 순수 게임밖에 안 하면은 3600을 굳이 갈 필요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워낙 격차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애플레이 하나랑 그리고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은 거죠. 유튜브.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잘 보세요. 차이가 꽤 큽니다. 3300, 3600. 주황색 보시면 되는데, 3300X는 160. 얘는 114. 얼마 차이 났죠? 14프레임 차이 났습니다. 10%까지는 안 되지만 한 8, 9% 차이가 난 거죠? GTA는 어떻게 해요? GTA는 얘는 100이고, 얘는 114예요. 14프레임 차이 나죠? 이건 그냥 10%가 넘어갔죠? 딱 14%가 차이 난 거예요. 기본이 100이니까. 디비전은 독특하게도 최소 프레임은 앞에 이기고, 그것 때문인지 평균 프레임도 앞에 이겼습니다. 근데 1프레임 차이에요. 뭐 사실 이 정도면 오차값에 가깝지 않느냐 해도 뭐할 말이 없긴 한데, 여튼 비슷하게 나왔어. 네, 디비전 2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몬스터 헌터에서도 이제 차이가 생겼어요. 원래 완전 똑같았잖아요. 완전 똑같았는데 최소 프레임은 좀 많이 차이 나죠. 7프레임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3프레임 차이 났으니까 이제 오차 범위는 벗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 성능이 한 4%쯤 차이가 난 거예요. 쭉이네 개를 합쳐서 보면은 꽤 격차가 커졌죠? 129프레임. 그러니까 거의 130프레임이긴 한데, 거기에 137프레임이에요. 성능적으로 얼마 차이냐? 약6%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78%. 그래서, 달랑 10%밖에 자원을 안 썼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보다 만약에 좀더 많은 자원을 CPU에 활용해서 쓴다면은, 이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10% 썼는데도 이만큼 벌어졌으니까요. 3600에 숨겨진 힘을 10%밖에 안 땡겨 썼는데 6%가 격차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20%, 30% 땡겨 쓰게 된다면 이게 6%가 10%, 12%, 13%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실험해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본업이 따로 있는 관계로 그걸 따로 보여드리지 못한 건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체감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 CPU 병목이 여기 돼 있거든요. 좀더 많이 땡겼을 때. 그러면 얘네 지금 가격이 얼마 차이 나요? 으이씨, 5만 원도 차이 안 난다고? 예. 현금 최저가 기준을 보면 5만 원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만 5천만 더 주면 3600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 없어요? 2070 슈퍼. 아니면 2060 슈퍼. 2080 슈퍼 같은 거쓸 때는, 3600 쓰는 게좀 괜찮겠는데? 우리 순수하게 그냥 게임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나는 사실 그래요. 게임하면서 로딩 시간에 뭐 해놔요? 옆에 유튜브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 몇 시간 잘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현저 타임을 위한 영상 하나쯤 토렌트를 받고 있거나 또는 뭐 게임하면서 모바일 게임 하나 켜놓는 경우 나는 많아요. 리니지 2M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게임밖에 키지 않으신가요? 인터넷 창 하나 안 열어놓고 하세요? 사실 많은 유튜버분들이 벤치를 올릴 때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늘 뭐죠? 단일 게이밍으로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단일 게이밍만 보여주는 거는 현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에 PC방만 하더라도 PC방 관리 프로그램이 CPU 점유율을 4% 5% 먹어버려요. 뭐 최적화 정말 잘 됐다 하더라도 2, 3%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게임만 돌리는 경우는 사실상 벤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까요?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실사용에 가깝진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결론 딱 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생각한 결론은 뭔데? 3600은 돈을 투자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5만원 차이도 나지 않는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2060 슈퍼를 2070 슈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1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시죠? 12만원, 13만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 성능 차이 얼마 납니까? 15% 차이 안 나요. 거의 1% 성능 올리는데 만원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4% 5% 차이가 벌어졌어요. 하드하게 굴린 것도 아니고 가볍게 10%의 CPU 자원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4, 5만원 차이 나는 거 결국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 때 돈 차이 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재성능으로 쓰겠다면은 3600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비용적으로 내가 이거 10만원, 20만원 차이 났으면은 사실 가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최대한 최적화해서 3300X로 돌리라 그랬겠는데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3600 분명히 돈을 투자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반떼를 소나타로 업그레이드한 것처럼요. 좀 더 넉넉한 여유 공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60 이하에서는 에이 굳이 3600 안 가도 돼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어때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 이 영상 찍는다 고생 좀 했어요. 생색 좀 내겠는데 이거 폴더 안 봐봐요. 폴더에 지금 게임을 몇 개 찍어놨습니까? 이것도 여러 개 찍어서 제일 잘 나온 거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 찍는데 세네 번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구독 눌러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실험하는 남자 물러갈게요. 바이바이.